자, 빨리 갑시다. 이번 판에는 승천의 찐강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라 하동이에요. 역시 정배는 전투 자극제를 먹어서 아이템 버는 거죠. 좀 깔끔하게 연패해도 되니까. 그리고 또 코고모가 다 잘 나오면은 약간 참을 수가 없는데. 살짝 코고모각을 보면서 연패 타보도록 합시다. 잠깐만요, 이 사람 초가스 5장에 코고모 캐틀 바들? 누가 봐도 좀 수상하긴 한데? 이거는 약간 똥이 무섭다기보다는 진짜 더러워서 피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아, 그래도 먹을까요, 여는? 그래도 연패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어차피 20원이자 보면서 전투 자극제까지 쭉 연패 달려보도록 하죠. 약간 과적이랑 비교할 수 있긴 한데, 연패를 하면은 또 연패 이자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전투 자극제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 과적보다는. 아, 이성작들 해주고요. 일단은 거의 AP 기반으로 가는 거는 확정이죠. 여눈이 3개라서. 와, 벌써 사일러스 뽑고 난리 났다. 야, 야, 이거 내가 먹고 살 그게 있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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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가라. 크가가 두 개라. 뭔가 생각나는 덱이 또 있긴 한데. 나 아직 좀 더 피 떨궈야 되잖아. 아직 좀 더 져야 되는데. 약하게 가. 아이, 세게 맞아 그냥. 세게 맞아, 세게 맞아. 한다면 생각나는 건 현자인데, 삼크가를 집어넣어서 약간 스타일러스를 괴물로 만든다는 어마무시한 계획을 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대충 이런 식으로 가면 되거든요. 자, 리븐 라이라 올려주시고, 그가 다음 크가 대기하시고, 대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네셔 블루? 네셔 블루 만들어서 그냥 써야겠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모르간한테 써야겠다. 자, 지금 보시면은 말도 안 되죠, 보호막이. 이게 바로 근이 때 크라운과 덱다가 크라운과 덱 전투 시작 효과가 75%인가? 그리고 주문력이 300까지 늘어난다. 이거 참을 수 있겠어요? 300까지 늘어나는 거 참을 수 있겠어요? 아니, 나 이거 못 참아. 3크가 무조건 가야지. 마탱아리 쥐뿔도 먹고. 자자자자자, 3크가를 넣어주고요. 뒤로 또 하나 얘도 나가도 되는데. 합의전 넣는 게 훨씬 세긴 해. 귀인은 굳이 받을 필요는 없어. 뒤로 하나 넣어줘. 아하! 애쉬를 넣으면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갑시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빠르게 할 필요가 없어요. 현자를 빠르게 받아줄 이유가 없어. 나중에 받아줘도 돼. 와, 근데 보호막 미친형인데. 자, 야무지게 보호막을 버티고 주문력 378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메인은 이게 아니죠. 알잖아요, 여기 보고 바꾸고. 뭐 또 맛있는 거 없어. 최선인데. 아, 근데 제조합기 하나만 뜨면 좋겠다. 이거 드롭 필요 없는데. 솔직히 내가 탱이 튼튼한 조합이라 드롭 필요 없어가지고 갈아버리고 싶은데. 막상 갈기도 애매해. 갈았다가 완전 조진 거 나오면 어떡해. 이 정도도 반지 덕질지도. 니코 성능 괜찮아져? 니코도? 왜냐? 체력이 또 AP 계속거든. 상크가 좀 괜찮아긴 함. 사일러스 전까지 야부지게 써야지. 딴따단따. 초진 나왔네. 초진 하나 만들어주고. 보물상자 하나도 안 부러워. 실은 약간 거품일지도, 보물상자. 아, 여기서 땅 야무지게. 아, 근데 빨리 이동하는 것도 맛있긴 한데. 딜 또 늘려줘야죠, 보석력고. 자,
뭔가 이상한데? 뭔가 조합이 이상하게 돼가고 있는데. 뭔가 내가 생각한 덱이 아닌데? 일단 뭐 주문력 달달하게 뭐 없나? 야 삼크가 사일러스 말고 없나? 근접 AP가? 없긴 하네. 어쨌든 이 상태에서도 일라오이만 바꿔주면 되겠는데? 일라오이도 주문력 높으면은 AP 계속 많아가지고 보호막이랑 마법피랑 체력이랑 괜찮긴. 근데 이게 보호막이 8초 유지밖에 안 돼서 사일러스 뒷배치하면은 보호막 다 끝나겠는데? 어차피 주문력 높으니까 앞배치할까? 단톡배치 해가지고 보호막으로 타쳐 맞을까? 아지리 페어 같은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뭔가인데 진짜? 왜 아지리가 먼저 뜨지? 이러면은 약간 현자 아지르 애니덱인가? 뭔 덱이지 이거? 뭔가 어쨌든 뭐 어떻게 게임 뭐 돼가는 중 아지르 뭐 잘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 엥?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세냐고 물어보시면은 바로 이 삼크가 덕분에 제가 지금 강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그렇게 궁금하진 않은데 블루네이션 아지르의 처리하면은 마나통 120에다가 되니까 아이템 아다리 딱 맞긴 할 듯? 미쳤잖아 일라오이 탱킹며 야무지게 탱킹 해주는데 뭐를.. 오 뭐야 이거 내가 뭘 당한 거야? 엥? 나 이거 오른에 한번 써볼게 나 이거 오른에 써는 거 좀 궁금하다 넣어주고 그리고 내셔 카드가 이파 하나 턴 올려주자 치면은 눈 먹어서 정손오공 하나 해주면은 아이템 딱 맞네 뭔가 삼크가 그냥 이대로 가도 되냐 뭐 우승하면 그만이긴 한데 우승하면 장땡이지 뭐 뭐가 문제있냐 야 오른 생존력 보소 보호막 기수가 있어가지고 미쳤네 자 일단 이거거든요 일단 이거거든요 자 사연자 예 뭔가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예 와 진짜로 키아나 리롤 하는 사람 있네 나 그냥 맛보기로 한 번씩 한 거였는데 오른 처음에 맞아주고 뚜따뚜따 해서 아이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보호막 꺼지고 8초 지나면 보호막 꺼져도 이제 본체가 어쨌든 주문력 높으니까 빵 맞아라 아 야 뭔가 양심이 없는데? 아 결투가가 야 심지어 두 명이라고? 아니 그 똥투가가 어떻게 두 명이나 겹쳤냐 뭐 그램리롤이나 야무지게 쳐가지고 그램리롤에서 뜨는 걸로 하죠 오른도 네, 진짜 생각보다 성능이 나쁘지 않긴 하고 궁 두 번만 쓰면은 보호막이 리필이 되다 보니까 1300 보호막이다 개꿀이죠 2성 찍으면 게임 터지죠 보장해도 되고 정손해도 되고 뭘 먹어도 상관없지라 자 도장 락 하나 해주고 사박 사박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너무 짜증나죠 진짜 덱이 딱 보기만 해도 그 약간 역겨움의 수치가 올라오는데 아지르가 폭딜로 잡아내면 되긴 하는데 애니만 뚫으면 되는데 오 한 번만 더 궁 그렇지 뚜따 뚜따 뭔가 할만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궁을 걷다 써버리면은 집니다 아시겠죠? 릴리아 애쉬 견제 무료 리롤 난 리롤을 칠 거야 릴리아를 견제를 가져가는 게 맞는 거 사일러스 의리상 가져갈게요 근데 뭔가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딱히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되게
모르가나 2성과 502성 근데 크긴 해 솔직히. 자 아지를 부숴주고. 아직 근데 9인성 없으면 진짜 공속도 느리긴 하다. 근데 이게 또 모르가나가 은근히 뒷정리 해주는게 리얼 개꿀이죠. 아까지 기절이 어차피 안되긴 하거든. 좋아요. 딱 긁으면서 진짜 딸피 많이 만들었어요 이거. 이렇게 버텨주고 못 이길 수도 있겠다. 내가 히트가 다단 히트가 좀 하드 그걸 뚫기가 좀 어려운데. 거의 다 잡았는데 아깝다. 이걸 쳐야겠는데. 내가 악랄하다고? 어디 제대로 한번 보여줘. 싸일이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난도 아니긴 한데. 싸일 형아가 해줄 거라고 믿어. 나 보호막량 미쳤고 7600? 그냥 내내 맞아도 보호막 다 못 가요. 오케이. 야 사일러스가 진짜 좋다. 아니 사난동을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세니까 의미가 없구나. 사일러스가 오히려 보호막을 다 못 때려 애들. 사연자 주문력이 기껏해야 45인데 이게 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사일러스 주문력이 봐봐 와우 거의 344로 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폭딜로 잡아내면은 오히려 피읍 있는 앞라인 배치가 맞는데? 사일러스? 안전하게 구원 하나 가져갈까요? 누구야? 애쉬야? 산안동을 넣으려면은 뭔가 하나 빼야되는데 뺄게 없어. 이거 사일러스가 리산드라 궁 맞고 뒤로 보내줘도 돼. 어차피 보호막 까야되니까 궁 맞아주는거 오히려 좋아. 도자기 상징 먹었는데. 자 보호막 안 까요. 원래라면 딸피가 돼야 되는데 딸피 안 되죠? 이러면서 앞라인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은 딜 폭딜 넣으면서 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크라운 가드나 근위들 먹으면은 3템 넣으면 진짜 괜찮긴 합니다. 여기 들어가시고 이제 이상으로 근위대 상크가 쌓였을 때 한번 알아봤습니다. 됐어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